지난 시간에 우리는 멜라니의 집에 찾아온 깜짝 손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멜라니의 최애 스칼렛이었죠. 여성 혐오자인 스칼렛은 여성스러웠던 멜라니를 극혐하고 있었는데요. 애틀랜타로 찾아온 건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스칼렛은 멜라니네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애틀랜타라는 도시가 스칼렛의 성격에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어서였죠. 애틀랜타는 근본이 없는 곳이었지만 급성장하는 도시 특유의 생기있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스칼렛이라는 사람의 성품도 꼭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 하나는 멜라니라는 사람의 성품이었는데요. 멜라니는 매우 사교적이며 친구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소설에 따르면 애틀랜타엔 누구보다도 여자친구가 많다네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더 많다네요. 그러나 멜라니는 남자 사람 친구들한테 무슨 적극적인 감정이나 소유욕 따위는 없었다고 소설은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빼앗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멜라니가 친구가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 상냥하기 때문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장점을 굳이 발견하여 상대방을 잘 추워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작업을 잘한다는 거죠. 스칼렛 역시 멜라니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고 피티 역시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내 같이 지내기는 시누와 시고모 둘 다 꽤 괜찮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보가 왜 그렇게 조신하지 못하냐며 스칼렛을 갈고대기만 하는데 멜라니는 상냥하거든요. 당시 미국 남부의 부유층들은 사교를 중시했고 친구나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나 머무는 경우도 흔했어요. 어차피 손님 뒤치다거리야 집안의 노예들이 하는 것이니 주인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스칼렛은 애틀랜타의 멜라니네 집에 그냥 눌러붙은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멜라니의 남편인 애슐리가 오는 것을 노리고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멜라니는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의 집에 가지 않고 친정집에서 계속 살고 있을까요? 멜라니가 시댁에 가면 시집 안 간 시누이가 둘이나 되죠. 영화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요. 네, 바로 이 사람이 차분하지만 아주 완고한 성격인 인디아 윌크스로 스칼렛을 아주 싫어하죠. 왜 인디아는 스칼렛을 미워할까요? 그건 바로 인디아가 꼰대거든요. 인디아는 규범을 중시하는 사람. 그런데 지적 역량이 없지는 않지만 어중간하며 성격이 소극적이라 독창성을 지닌 악당이 또는 선지자가 아닌 수동 공격성 대마왕이 되었죠. 인디아는 스칼렛을 증오할 이유를 하나 더 찾게 되는데 스칼렛에게 애인을 뺏겼던 겁니다. 그 애인이 바로 찰스. 인디아는 이 배신의 충격으로 연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노처녀가 돼버리는 거죠. 이에 멜라니의 최애는 아니, 지가 열심히 잡았으면 안 뺏겼겠지. 뺏긴 사람 잘못 아닌가? 사실 인디아는 연애 의지 자체가 영 부족했던 위인. 인디아는 나중에 올케의 고모인 피티패트와 비혼자들끼리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피티패트의 반응은 걔 완전 불편해였던 것입니다. 멜라니의 시누이 인디아의 까칠한 성격은 멜라니와 정반대. 하지만 멜라니의 상냥함이나 인디아의 까칠함 모두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과 개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성들은 틀에 박히지 않은 독특함과 다양성과 내면의 복잡함을 갖추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은
윤소라의 삐딱 소리에서 그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멜라니가 그렇죠. 시댁에 왜 안 갔을까?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멜라니가 어떻게 시댁에 안 갈 수 있었느냐죠.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멜라니, 너무 간이 큰 거 아니니?